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병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네. 병화병의 원숭이 신자입니다. 오늘 일진이고요. 보시면 자, 병화가 주인공이에요. 병화는 뜨거운 태양으로 보통 대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병화는 사실은 이제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 병화라는 글자가. 그리고 오늘 일진으로서 봤을 때는 병화는 여름인 사오미에서 가장 힘이 왕성한 글자이기 때문에 신유술 가을 글자에서는 사실 병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병화 입장에서는 병지에 해당이 되는 일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지워 볼게요 육친을 바로 좀 적어 볼 텐데요 무토는 보시면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경금은 재성이죠 편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자수 자수는 관성입니다 이렇게 정관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인목, 인목은 여기 보이시죠? 인성입니다. 편인 그리고 신금, 신금은 여기 또 보시면 재성이죠.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병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 이거는 제일 먼저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병지라고 적을게요. 예, 병 병원할 때그 이제 그 의료기관을 환경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해자축의 자가 지금 보시면, 병화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기지가 되냐면, 태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묘진의 이는 장생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또 오늘의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경자년의 초입기 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모인월은 30일 중에서 무토가 7일 지났고 병화가 또 7일 지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2월 19일부터 들어왔던 이제 우수, 비우자에, 자가 좀 이상하네요. 2월 19일 양력 기준으로 우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눈이 녹고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데 감목이 16일 동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3월 5일 경칩 전까지. 지금은 현재 간목의 구간이고, 간목은, 여기 경자년의 경금과는 사실 극을 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간목이 반대편에 있는 이 경금을 반대편 기운으로 끌고 오는 것도 있거든요. 항상 강한 기운은 반대편의 강한 기운을 끌고 오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경자년의 자가 오하를 끌고 온다든가또 지금 1월이잖아요. 1월은 또 원숭이 글자 이 신을 지금 날짜를 보지 않더라도 이한달 안에 이 신을 끌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땡깁니다. 당깁니다. 표준어로 말씀드리면 당겨요. 당기는 거예요. 반대편 글자들을 당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병신일이잖아요. 천간에 병화가 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숨어 있던 사람들을 해가 비춥니다. 근데 구석구석 비추지는 못해요. 전체적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숭이 글자가 뜬 날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 글자는 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로의 망치처럼 쿵 하고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 버리는 거죠. 땅에다가 박아 버리면 얘가 지금 관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고요. 하늘에서 뭔가 이게 쿵 하고 내려오면은 그대로 기운이 짜르르르 전달되는. 그래서 오늘은 어, 뭔가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주시하고 있는 그 수치, 신경 쓰이는 그놈의 그 수치, 그게 트리플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음. 그리고, 아, 이 속에는 사실 또 임수가 또 들어있어요. 이 원숭이 음. 글자 속에는요, 글자가 세 개가 숨어있거든요. 얘가 포장지인데, 이거 이제 벗겨내면 뭐가 있냐면, 무토가 일단 있고요. 약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또 임수, 그리고 이제 경금 있죠. 임수 같은 경우는, 병화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아요. 얘가 얘를 덮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진으로 들어온 글자이기 때문에 약해요. 근데 지금 보면 경자년의 임수가 어차피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맑은 물은 못돼요. 지금 경자년에 이렇게 펼쳐지는 물도 그렇고 병신일에 들어온 물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간목이 휘젓고 있기 때문에 금붕어가 살수 없는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미리 멘트 적어 놓고 막 제가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책 칠판에 지금 적어 놓고 보는 거거든요 아나운서처럼 저는 말을 할줄 몰라요 그런 재질이 있었다면 그런 자질이 있었다면 더 좋은 컨텐츠로 방송을 했겠죠 어쨌든 운세 방송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만 어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꿈자리도 좀 이상할 거예요. 이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시간도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녹화하기 전에 제가 낮에 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그래서 제블로그랑 카페에는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꿨고요. 제 개인 운에서 꾸는 꿈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운에 대한 꿈들도 가끔 꿔요. 앞으로는 점점 점점 나아지는 부분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재앙에 가깝습니다만 꿈자리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과 예, 그건 이제 이해관계가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야기는 따로 빼놓겠습니다. 그냥 운세 이야기만 할 텐데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음 전체적으로 증식하는 날이고요. 간목이 일단 위로 올라오니까, 이 무인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월 운세를 안 해서 조금 후회가 되는데, 일단, 자, 1월, 3월 운세 하면서 그 뒷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오늘 일진만 보는 거니까, 일진으로 봤을 때, 음, 멀리 돌아다니고, 왜냐면, 인신이 보시면 서로 또 충을 하잖아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많이 벗어나요 지금 모두 칩거하시고 다뭐 자가격리라던가 길에 사람이 안 다니는 건 알아요 근데 오늘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좀 멀리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부산에서 갑자기 뭐 다른 외부로 가신다거나 어~ 광주에서 뭐 대전으로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전 세계 이런 어떤 네. 에너지적인 네. 것으로 보자면 기존의 일들이 전복되는 일도 생겨요. 내가 계획해놨던 일들이 어그러지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불병장 무기경신 임계 이 일관들 입장을 시작을 할때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장소. 또, 본인이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어떤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리고, 글자의 생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태지, 장생지, 병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바람는 소문. 영마의 글자로도 봤을 때. 뉴스라던가. 그 뉴스도 팩트가 아니라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말들도 굉장히 속도가 붙는 날이죠. 자, 어쨌든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일요일날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춰진 일들은 오늘 드러날 거예요. 감춰진 일들은 최대한 팩트에 각각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몰랐던 일들도 많이 알려질 것 같고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라던가또 소수에 있는 들만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도 까발려지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로 이제 묘월이 오게 되면 또더큰 일들이 또 일어날 텐데 좀 놀랄 준비들을 좀 하시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 설명 조금 이충도 해서 하고, 이제 간목 일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간목부터 봅니다. 간목 일관분들은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절지라고 하는 신일에, 절지에 걸려요. 절지에 해당이 되는데,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이라든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런 정리 준비를 하시게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사업장 정리하시거나 폐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과 별개로 지금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아이하고 잠깐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 때문에. 아이와 잠깐 별거라던가 헤어지는 거, 원거리로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네,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내 자식이 내만 같지 않은 날이에요. 특히 오늘이.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재능이 내가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좀 불안해지는 하루입니다. 시장에서 뭔가 안 통하거나, 어, 뭐, 모두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날이에요. 을목분들은 워낙 현실주의자들이 좀 많으셔서 애교도 많고 주변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편은 아닌데, 오늘 유달리 외롭고, 또 누군가와 공감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깨가 필요한 날일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라도, 외부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주변에 을목분들이 계신다면, 좀 위로를 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이 돌게 됩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 나도 되고 나 자신 외에도 이제 가족이나 친구 이런 주변 분들도 되거든요 가족 친구분들이 말 그대로 병지환경처럼 이 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병원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바라봤을 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나 자신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몸이 앉아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병화분들이 지금 컨디션이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그리고 정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이 지금 좋지 않은 시국이지만 결혼식을 미루지 못해서 또 결혼식을 예정대로 올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정화분들 주변에요. 자기 진짜 신분을 숨기는 지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목욕지는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본모습을 숨기고 본 신분을 숨기고 접근을 해서 주변에서 지금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거리를 둬야 하는 신분인데 그 신분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운이 또 들어와 있고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문서를 내가 어떤 기관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장소에 내가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무토분들만요.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이게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구매 결정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서 그 물건이나 배송 부분에서 결국 환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어떤 책을 샀어요. 내가 내용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틀림이 없다고해서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도 안 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냥 넘겨서 다음 번에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급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네 경금 분들은요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경금분들이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하고 또 나만 처리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흐름으로 실수 없이 그 일을 처리를 해내실 거예요. 경금이니까. 경금분들은 오늘 어떤 운이 들어와도 다 완벽하게 쳐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일이 되겠네요.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운들이 참 빡빡하죠? 자, 신금 분들은 전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지시라든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거나 감내를 해야 될수 있습니다.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시가 문자나 메일로 올수 있습니다. 또, 조직의 의사에 따르는 일이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근분들도 역시 화이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는 거.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신이 장생지라는 환경이 됩니다. 임수 입장에서 장생지에 놓이는데, 어, 만나자고 하는 약속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국에 참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 안보를 묻는 연락이 종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임수분들은 오늘 어쩌면 전화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다 씹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어떻게 나가서 만나겠어요, 사람들. 밥 먹자는 약속도 무섭고. 그렇죠. 밖에 나가기좀 그렇죠. 지금 시국 자체가. 네, 일요일 운세 자체는 좀 그래요. 전화나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신이 뭐가, 뭐가 되냐면, 이제 사지라고 하는 환경이 돼요 죽을 사자. 근데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같이 에너지들이 모두 바닥이 난 상태예요. 이동도 되거든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제나 편제 같은 이동도 되는데, 내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자신의 부인이나 여자친구,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 운세를 보자면 나의 부모님.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분들에 대한 건강과 안부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신지 별일 없으신지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금전 상황이 오늘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곧 이제 말일이 다가오죠. 공과금이라든가 이제 납부해야 하는 돈들이 있을 텐데 이 수중에 있는 돈보다 나가야 하는 돈이 더 많아서 금전이 마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숨이 늘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온라인 수업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링크 보시고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시고요. 2월 말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낮에, 3월, 띠별 운세,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타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타로는 보여주는 것이 많아서 좀 쉽습니다. 사주는 글자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우들 하시니까 타로 방송을 한번 오랜만에 주역 타로랑 겸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월요일 운세 영상 올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늘 매번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